고백은 했어요? 뭐하니? 벌써 까였나 보네. 뭐라고 하면서 까던가요? 까이다니요. 전 아직 기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바쁜 사람 너무 귀찮게 하지 마요. 재판에만 일사부재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. 연애 문제도 1심에서 지면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. 2심, 3심이 남아있어요.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 날만큼 기회도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요. 역시 초짜 변호사라 어쩔 수가 없네. 1심에서 진 재판을 2심에서 뒤집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? 3할 미만이야. 1심에서 졌다고 포기하는 거는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죠. 그나저나 돈은 좀 있나? 왜요? 그거는? 차금주 씨가 은근히 속물인 거 알아요? 명품 짝퉁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차 사주니까 아주 되게 좋아던데.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. 제가 사준 900원짜리 차도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거든요. 아니 뭐 그런 편견 가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. 대표님께서 차금주 씨한테 해줄 수가 있는 게 돈 지랄밖에 없으니까. 지랄? 예. 난 마 변호사의 이런 고지식함이 참 마음에 들어요. 응? 그래. 앞으로 이렇게 쭉쭉 어? 밀고 나가요. 응? 만지지 마세요. 그 왜 사람 바빠 죽겠는데 불러내세요. 응? 궁금해서? 뭐가요? 차금주 씨가 남자를 깔 때 무슨 이유로 까는지 되게 궁금했거든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지 알겠네.